없어 잘 가는 거야. 이제 일어날까? 예쁜 그 웃음소리도 나도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갈까? 정말 진짜 그 아 2018년도 끝이구나. 이제 2018년을 함께 하면서 2019년을 새로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더 막 설렐 것 같아. 오늘 어땠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한 번도 이렇게 직접 본 거는 처음이라서 고마워 진짜. 이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어디를 데리고 와야 될지. 근데 내가 준비한 것들에 되게 너가 만족을 해준 것 같아서 난 너무 고마워. 아 내가 진짜 고마워.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한 시간들이 너가 즐거웠다면 우리가 다음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싶어. 아 진짜 나오네. 말을 하여, 되게 예쁘게 한다. 하연 하연. 과연 과연 sometimes we abandon this land. 아, 약간 잘 될 것 같아. 아버님이 봤을 때는 딸 우주가 이 기호 씨를 친구 아니면은 약간 좀 내가 딱 호감? 보니까 우주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까까리 까까오토. 자, 이번에는 딸톡이 도착했어요. 뭐지?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겠다. 왠지 석희 같아. 석희가 아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또 저번에 또 되게 자랑했었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수빈이도 아빠 얘기 되게 많이 맞아요. 하죠. 맞아. 많이 해요. 네. 수빈인가? 석희보다는 수빈이 쪽일 것 같아.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석희는 좋아하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아니, 주연이 그 소개팅 남 요리하잖아. 아, 그러네. 그 찍고 요리하시네. 왜냐면 맞아. 주연이가 항상 제일 아빠를 많이 생각해. 맞아. 아빠 얘기 많이. 어디? 여기 어디야? 여기 가는데? 석희? 석희네. 석희, 석희. 어디 가요, 석희? 여행 가? 저 어디 가는지 공항 같은데. 김포 같은데? 아니 여기면 해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야 가방 망가져 거기. 가방 걱정. 일본인가? 오. 저 가방과 패딩은 석희 세트다 정말. 와 요한이랑 둘이. 야 얘 어디 가는 거야? 오 공항 패션. 아 워킹도 좋아졌어. 석희야.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약간 멋있긴 멋있네. 어 멋있어졌어. 아 멋있다 요한이. 아 추워. 너무 추워. 쟤는 말 안 하고 멋있는데. 가만히 있어. 인연이니까 안 추워야. 가만히 있으면 멋있을 뻔했었어. 잠만 잤어? 아니 안 잤어. 얼마야 돼? 잠이 안 와도. 근데 어딜 가는 거야 저기 지금? 외국 가는 거. 둘이 일본 가는 거 아니야 형? 외인. 김포면 국내 여행이지. 아니야. 국내도 있는데 일본도 갈 수 있고 대만, 중국. 아 제주 가네. 어 둘이 제주도?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제주도는 여름보다 사실 겨울이 더 이뻐요. 와. 서범이 형도 진짜 변한 게 예전에는 둘이 이렇게 여행 가면은 눈에 불을 켜시고 야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셨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이해하시잖아 둘이. 제주도야. 어 둘이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주도는 차례. 가면 그냥 설레. 아직 익숙해졌어? 조수석에 타는 내가 내년에 딸게. 괜찮아 나 원래 운전하는 거 좋아해. 나도 해보고 싶어. 어 차를 렌트를 제주도는 렌트 거야? 그렇지.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거야? 어. 예쁘다. 귀엽지? 응.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너 약간 아, 접어서 타야 될 수도 있어. 왜? 어? 아, 이게 낫구나. 야, 2인승인가 봐. 어. 야, 색깔 이쁘다. 야, 차 냄새. 커피 얘기한 거 봐서 색깔 이쁘다. 아따, 이쁘다. 멋진 거 한번 보여줘. 멋진 거 한번 보여줘. 아, 뭔데? 어, 멋진 거 뭐지? 이상한 거 준비한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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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열려. 오! 어우, 걸크러쉬. 열려, 열려. 아, 이거 달렸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깜짝 놀랐어. 아, 좋겠다. 제주도 공기도 좋으니까. 나 오픈가 처음 타봐. 나도. 야, 우리 총각들 아, 저런 걸 못 해봤네. 부럽네, 저거. 그러니까요. 야, 우리 어? 열고 가서 사람들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었지? 뭐 이상하게 봐. 시원하고 좋구만. 기분이 좋으니까 괜히 시원한 거 같은 거 있죠. 추운데. 어, 속히 너무 신났는데? 아, 야. 귀여워. 아, 바다 진짜 예쁘다. 어디 갔을까? 1박 2일. 갑자기 표정 안 좋아졌어. 방직이 아니야? 아,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유, 1박 2일인데. 요한이가 혹시라도 어설프게 들이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성기한테. 주짓수 할 때. 주짓수. 요한이 그거 부러져요, 형. 그 주짓수 때. 아, 아무 일 없겠구나. 용두와. 아, 진짜 예쁘다. 포토존인가 봐. 내가 너 찍어줄게. 이미 저렇게 그런 예쁜.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아니, 찍어줄게. 너 찍어줄게. 누가 찍어달라. 아니, 서봐. 찍어달라. 아, 서봐. 아, 찍어달라. 저. 어? 야, 뭐야. 남녀 바뀐 거 아니야? 애교쟁이. 아니, 찍어. 공대 찍으면 왜 찍어? 저기 추락 위험 옆에 서봐. 원래 아찔하게 찍어야 돼. 아니 찍자. 뭐. 아찔하게 찍어야 돼. 아니 찍자. 아니 찍자. 요한이는 이제 같이 찍고 싶은 거지. 투샷을. 일단 쓰레니까. 근데 또 말은 잘 들어요. 잘 찍어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요한이는. 하나, 둘. 오, 요한이가 멋있어졌어. 더 멋있어졌어. 너 찍어줄게. 아, 찍어달라, 저. 저 멋진 표정 후에 저런 말투가 저기 지금. 근데 석희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하네. 싫어해. 아니, 돼지처럼 나와서 안 돼. 아, 뭐 돼지처럼 나와. 하나도 안 되지구만. 물이 되게 밝다, 야. 어? 저런 거 본 적 있어? 뭐야? 난 지금 저 저런 거 처음 봤어. 뭐야? 뭐야? 해녀들, 해녀들. 아, 즉석에서 아, 잡은 거 아, 거기서 파, 저거 하시는 거예요. 와, 그죠? 응. 물질하시는 거 맞잖아. 와, 완전 왕싱싱한 거. 와, 저거 대박이다. 저런 게 있었어, 제일 친구야? 네. 와, 맛있겠다. 잡으신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지금 잡으신 거예요? 저기 해녀 들어갔잖아. 해녀 지금 물질하시잖아. 잡고 계신 거예요? 좋아하시는 이게, 얘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전복. 얘가 소라. 소라. 돼지풀 소라. 어, 이거 먹고 싶어. 저게 이제 남성해 보이지? 전복이가 요거랑 이렇게 섞어서 줄까? 네. 와. 네 가지. 한번 만지면 만 원. 예? 만지면 만 원. 만지면 만 원. 자, 이거 한번 만져봐. 자,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제가 손이 별로 안 깨끗해서. 장난치기 너무 좋게 생겼어. 먹는 거지. 이 안 물죠? 안 물어. 물어. 그거 꽂고. 야, 물지 않아. 이거 짜자. 알 것 같은데. 누굴까요? 누굴까? 어떻게 알아맞혀 볼까? 알아맞혀 볼까? 두박견 딸. 오, 와. 와, 알아. 어떻게 알았죠? 어머니들이 이거 보시는 거야. 둘이 어떤 사이? 저희는 사이.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 네. 오, 이제는 남자친구 하면 바로 내 나. 연애. 남자친구. 신랑. 예, 언니. 신랑은 아니고. 남자 아빠 신랑이잖아. 잘 모르겠어.
뭐 신랑이 랬더니 옛날 같아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싫어하는 눈치,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버님 그냥 남자친구 말고 진짜 결혼한다고 하면 어때요? 요한이가 사위로. 근데 좋아하시는 아니, 저는 것 같아. 석희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 그럼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우와. 난 이거부터 아 맛있겠다. 와 저게 진짜 저게 자연산이라는 거지.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저기는 눈맛도 최고일 것 같은데.풀이네. 응?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겠다. 뭐래? 아, 우리 아빠 음식 나오는구나. 아. 없어도 못 먹지. 아 통합. 그. 너무 맛있다. 어 근데 이거 어 여봐 너무 흐뭇해져. 아. 이게 뜻하면 그냥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겠다. 이게 가장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빠 생각이 나는 거. 계속...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애들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아빠 생각을 하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해산물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희가 어 아. 이거 완전 진짜 좋은 거 보면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총각. 네. 다 먹었네. 네. 아가씨 맛있어? 네. 뭐가 맛있어 제일로? 멍게요. 멍게. 이제 다 먹었다니까. 네. 아 맛있었어요. 우와. 네. 네. 결혼하면 신혜정 외국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야, 그래도 기억에 남겠다. 진짜. 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저는 그냥 제주도 가서 편하게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랑 손잡고 편하게 걸어보고 싶어요. 뭐, 사실 뭐. 호텔 라운지. 아, 머리 아파.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